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고 입는 자는 옷 벗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화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하면서 큰 게 이제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네, 근데 이렇게 철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그 말을 알아듣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그분이 자기 스스로 대화를 하신 거였었어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언어로 편을 갈른 겁니다. 청팀, 홍팀 이렇게 갈른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청팀과 홍팀이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어놓은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고 할 때 우리도 거기에 이제 끼어 들어가는 거죠. 홍편이든 청편이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자기 땅에 왔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땅에 왔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자기가 빛이었는데 빛으로 비춰주니까 그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분이. 그분이 만든 온 세상에 그분이 오셨는데 알아먹지를 못해. 이 피조물들이.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쓰셔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보다 먼저 보내는 일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보다 앞서서 한 분을 먼저 보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인데 그게 자기예요 또. 자기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나타내기 전에 가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그걸 알아먹거든요.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 자신을 조명해 주고 그 조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죽고 누구한테 죽었죠? 헤롯 왕한테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헤롯 왕한테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은 많은 이제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쳤어요. 그게 소식이 들렸어요. 헤롯 왕에게. 헤롯 왕이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두려워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랬다고.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들어간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니냐면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육체 예수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걸 우리가 오해를 한 거죠. 어렸을 때는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편 저편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고치는 그 방법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이제 목욕하는 걸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몸에 이제 때가 있죠. 그럼 때를 벗겨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물로 불리잖아요. 물로. 물로 불리는데 물 자체는 그 때를 불리는 역할로는 좋잖아요. 근데 그 물기가 몸에 있는 채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나쁜 거란 말이에요. 물도 나쁜 거예요. 그런데 때를 벗기는 데는 물이 필요하죠.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때를 벗기기 위한 물은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그걸로 때를 벗겨내고 옷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물세례, 그 물세례가 우리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죄를 불려내야 되니까, 불려서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고가 아니고 그것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1차적으로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뒤를 이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입혀주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일단 그 전체 내용을 좀 잠깐 보면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이 있죠. 세례 요한에게. 근데 세 부류가 나와요. 여기서 세 부류. 뭐 나와요? 10절에 보면 무리가 나오지, 무리.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세리가 나오죠. 14절에 보면 군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부류가 이제 세례를 받으러 와요. 근데 이렇게 세 부류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막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꼭 어떤 그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를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주님의 배려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세례의 종류에 대해서도 나오죠. 16절에 보면 물세례와 세례 요한 뒤에 나오는 불세례를 주시는 분. 물세례, 불세례 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물세례의 이야기요 불세례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무리가 나오잖아요. 무리. 무리들은 불특정 다수예요. 무리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랐던 사람들이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무리들은 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무리들은 두 벌 옷 입는 자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무리 중에서 두 벌 옷을 가진 자가 생겨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벌 옷 안 가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라고 했을 때는 애굽에서 이 애굽 전체가 무리라면 거기서 추려낸 자들, 그 자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 할 때는 벌써 애굽이다. 애굽에서 시작하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리들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가 이제 세리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가 언제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내가 죄인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군인 나오죠, 군인. 이 군인은 싸우는 게 군인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죠? 싸움이 언제 싸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으로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무리도 불세례를 받고 나면 신분이 어떻게 되냐면 백성이 되어요. 나중에 그 백성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백성 끝에 보면 끝절 보면 백성 나와요. 그리고 세리도 물세례 불세례를 다 겪고 나면 백성이 되어요. 군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세례 불세례로 거듭나면 백성이에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서도 결국은 하나다라는 거죠. 무리나 세리나 군인이나 하나예요. 하나. 나라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사람. 예.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질문을 우리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각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예? 우리 각자가. 그럼 우리에게 누군가가 세례 받으러 왔어요. 그럼 우리가 세례를 베풀면서 뭐 무슨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받으러 온 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줄래요?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 하나씩 얘기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세례 주면서 너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어떻게 부탁하고 싶어요? 제일 1번 타자 걸렸어요. 그게 다음 이야기들이잖아요. 무리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두 벌 옷을 가지면 한 벌을 없는 자에게 주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부탁을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세례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한 새 말고는 더 삥 뜯지 말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급료 외에는 더 받지 말고 백성들에게서 그렇게 삥 뜯지 말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지금 얘기한 거예요. 당부한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뭘 당부하고 싶겠느냐 이거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냥 되는 대로 살라고 할래요?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얘기나 다 똑같아서 뭐 할 거 없어요? 물어본 사람 상태에 따라서. 아, 상태에 따라서? 네,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뭘 보내야 되는가. 그게 파악을 근데 이제 무리, 세리, 군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 모든 부류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다 있죠. 예, 다 있어요. 예. 이런 종류가 내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면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무리에게 세리에게 군인에게 한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만 알면은 돼요 이제는. 예. 예, 뭐 옷을 두 벌 있는데 한 벌을 주라. 그게 말이 돼요?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옷 한 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구제하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구제하라는 말로. 예, 그렇게 보면은 세례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무리들을 일단 보겠습니다. 무리들. 무리들을 보면은 무리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따랐던 그 무리들이죠. 예.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떴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가르치심에도 놀랐어요. 무리들이 놀랐어요. 가르침에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귀신이 내쫓기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니까는 그 권능을 보고 놀래기도 해요. 이게 무리들의 특색이에요. 아, 가르침에 놀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게 무리입니다. 그리고 특히 육신의 떡을, 육신의 양식을 탐합니다. 이 무리들이 그래요. 그래서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강 건너까지 쫓아왔잖아요. 그 까닭은 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양식을 얻으러 온 거거든요. 저분만 쫓아다니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이게 종교인이잖아요. 이게 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이 무리들은 싹 물러가요. 제자들만 남고 싹 물러갑니다. 이게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죠. 그러니까 무리의 특색은 뭐냐면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게 인생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내가 사는데 무슨 이게 도움이 되나? 보니까 어떤 교훈도 아니고 출세하는데 어떤 기술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미를 잃어버려요. 이건 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청함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게 무리예요. 근데 거기서 제자로 택함을 받는 자는 너무나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예요, 무리. 자, 그 다음에 그 세리들이 뭐냐면은 세리들. 세리들은 그 세관원입니다, 세관원. 그 세리 하면 죄인에 대한 심볼이죠. 근데 왜 세리가 죄인이 될까요? 세리가. 세리는, 그 당시 세리는 로마의 이제 이스라엘의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라고, 그, 매국노로 취급을 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세리가 되기 싫어도 세리가 돼요. 왜냐면 로마 정부에서 지명을 딱 하면은 거부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세리였어요. 그러면 세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세를 뜯어서 로마 정부에서 매긴 일정한 부가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한 달에 100만 원 모아서 로마에 가져와.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다 써.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줘야 되니까 자기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50만 원을 이렇게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 백성들은 부당한 이제 그 취급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놈들은 매국노다. 저놈들은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일제 앞잡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알아요. 그게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모임에도 나갈 수 없다고 그래요. 이 세리들은. 그게 세리입니다.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뭐냐면 싸우는 직분이에요. 싸우는 직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군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무리에서 세리는 무리에서 나와요. 그렇죠? 불특정 다수에서 이렇게 택함을 받으면 그게 세리가 돼요. 근데 세리에서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군인이 나와요. 예, 그런 측면이죠. 그것을 여기서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무리 중에서 두 벌 옷을 가진 자는 택함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무리 중에서 두 벌 가진 옷을 가지고 있는 자나 세리나 군인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일단 합니다. 하고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보시면 10절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자, 이제 무리가 먼저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세례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대답은 뭐였냐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두 번째는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먹을 것이 두 종류가 있으면 하나는 없는 자에게 주라. 그런 말이죠. 그럼 얼른 우리는 알아먹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 옷 하면 첫 번째 옷이 뭐예요? 옷 하면은 예, 율법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죠. 그렇죠? 이 두 벌 옷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제 그 불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불세례. 근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두 번째 옷을 입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냐면은 너 지금 옷 한 벌밖에 없잖아.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두 벌 있어야 되는데 한 벌밖에 없잖아. 요렇게 가르쳐 주는 역할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거 너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너 하나밖에 없지.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세례 요한이다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옷이 율법의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준 율법의 옷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잖아요. 출애굽 하기 전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되는 그 양의 옷을 입은 거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양의 옷을 입은 게 율법이에요.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게 아니고 그림자, 예표, 모형으로 옷을 입은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뭐가 틀리냐면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겉에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먼저 보이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이 함유하고 있는 내용으로서의 하나님이 복음이고 은혜란 말이죠. 사랑이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이거 겉의 것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면 그게 알맹이를 안 거지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불세례예요. 그게. 그럼 십자가는 뭐냐면 겉의 것을 찢어주는 역할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해주세요. 그걸. 자기 몸으로 찢는 것을 통해서 내가 겉의 말을 내가 스스로 찢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으로 탁 찢어요. 찢고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들어가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사람은 물세례인데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겉의 것을 찢어준 것이 무엇인지를 계시로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겉의 말이 속뜻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활자. 이게 문자잖아요. 성경 말씀이. 활자예요. 근데 활자는 죽어 있는 것이다. 활자는 죽어 있는 거예요. 문자는. 죽어 있는데 이게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문자가 살아나면 문자가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문자는 죽고 안에 있는 내용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안에 들어있는 의미, 뜻, 이것이 내 안에 의미로 다가올 때 그게 영이에요, 그게 영. 응? 그래서 그 깨닫게 되어진
내용으로서 의미로서 그 뜻이 내 안에 내 마음을 강타하고 내 마음을 잘못된 겉사람의 마음을 몰아내요. 몰아내고 내 마음의 자리에 그분이 앉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0.1%도 없습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죽어야 돼요. 문자가 죽고 그 속에 있는 뜻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국한에서만 보더라도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한 벌을 주라라고 하는 말이 문자로 보면 어떻게 돼요? 구제잖아요, 구제. 가난한 자에게 헐벗은 자를 구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뭐냐면 물세례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아, 그 옷이 아니구나. 라고 온전히 깨달아지면 그게 불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 그런 뜻이 아니구나.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도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키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말씀이 살아나면 나도 살아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말씀이 살아나기 전에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네가 죄의 존재냐 의의 존재냐. 이 존재예요. 존재.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옷 두 벌. 이제 율법과 그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 옷을 입은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무엇을 주겠어요? 줄 때. 그리스도의 옷으로 주겠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옷 한 벌은 있거든요. 그럼 그게 율법의 옷이니까 그 사람은 율법의 옷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건네줄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이죠. 복음이죠. 복음을 전해주면 돼요. 주면 건네받고 자기도 그걸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떡 있잖아요. 떡. 먹을 거. 먹을 거는 뭘까요?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떡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떡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떡이 뭐겠어요? 만나죠, 만나. 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떡을 두 개로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만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광야에서 내려준 그 만나, 그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것은 표징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표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표적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그걸 의미하려고 주었느냐? 그것도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는 뭐냐면 율법을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런 말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원했겠어요? 원하지 않았겠어요? 원했죠. 율법을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 떡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려주잖아. 응? 내가 그리스도의 떡으로 너희들을 살려주잖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 가보셨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누구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29절. 누가복음이니까 또 그때 가서 또 하겠지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변화됐어요. 주님이 변화됐어요. 근데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났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제 그 세 분이서 만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별세,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게 다 통틀어서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모세, 엘리야는 예수. 모세 입구로, 엘리야 입구로, 예수. 이렇단 말이에요. 모세, 엘리야, 예수는 율법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별세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별세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 용무가 변한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모세, 엘리야, 예수는 율법입니다. 율법. 왜 그분들이 죽어야 하느냐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내가 엘리야고 내가 모세고 내가 예수예요. 아까 목욕할 때 그 때 얘기했잖아, 때. 내가 때라고요, 때. 이 때를 벗기기 위해서 그분들이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 알아들으시는데 내가 사탄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사탄으로 오셔야 돼요. 내가 천사면 그분이 천사로 오시는데 절대 먼저 그렇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면서 귀신을 내쫓았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요거 바알 세일에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러면 너희들의 아들들은 무엇으로 내쫓냐? 그랬다.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거 보고 가야 되겠다. 어디에 있느냐면은 마태복음 12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바알세불이거든요. 우리가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더 큰 귀신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자,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지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말이 안 되지.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사단의 나라가 그럼 서야 됩니까? 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사단의 나라를 멸하러 왔잖아요, 그분이. 근데 멸망시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은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 내쫓는 사탄은 누구냔 말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이제는. 뭐 다 2단, 3단 되는 거지. 예수님이 사탄으로 와가지고 저렇게. 그렇잖아요. 더 큰 사탄이 와서 사탄을 내쫓아야 그 사탄의 나라가 서로 분쟁을 해가지고 서로가 자멸을 하는 거야, 자멸. 그래서 예수님도 죽고 나라는 사탄도 죽잖아요, 결국은. 자멸시키는 거라니까, 자멸. 자, 그 다음에 27절이죠.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냈잖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냈잖냐? 그러면 너희들의 아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아버지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볼 수 있잖냐? 그러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면 네가 바알세불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 아들이 예? 귀신을 쫓아내는 자라면 누구의 힘을 빌려서 하냐면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할 거 아니냐. 그런데 바알세불이 너라는 얘기예요. 너. 네가 아버지잖아. 아버지니까. 그러면 네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맞는 얘기잖아. 그러면 네 아들이 너의 재판관이 된다 이거예요. 네가 스스로 그걸 인정을 한 거다 이거예요. 네가 스스로 네 말로.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모습으로 우리 사탄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몰아냈는데 몰아낸 자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탄일 때는 몰아내는 그분이 하나님이 사탄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내가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몰아내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성령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이게 불세례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물세례.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 하겠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은 나에 있어서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가 폭로되면 성령이 그 말씀으로 채워지잖아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채워지면 같은 율법이 복음이나 율법이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율법이 쉽게 말해서 사탄이 성령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인데 성령이었네 그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령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 다음에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야. 그러면 일단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귀신인데 나라는 귀신의 집에 성령이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보내냐면은 나보다 더 센 율법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나를 결박시킨다 이거지. 여기 결박이 나오죠? 결박.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결박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를 묶은 거 이제. 그러고 나서 성령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그 강한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존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결박하러 들어가는 강한 자. 그 다음에 그 세간을 이제 늑탈하려고 가는 어떤 강탈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물세례와 불세례 이야기예요. 다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하나야, 하나. 같은 거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몇 절 하다가 이렇게 됐죠? 변화산 얘기 했었고,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제 마지막, 그 먹을 거 이야기, 여기까지 했구나. 그러면은 됐습니다. 두 가지 떡, 율법의 떡, 은혜의 떡, 그리스도의 떡, 그 다음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자, 세리들은 특징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로마의 지배를 당한 자로서 세금을 일정 금액을 뜯어서 그 로마 정부에다 바쳐야 됩니다. 그게 부가 된 겁니다. 그게 얼마만큼 바쳐라 라고 하는 그 부가세가 있겠죠. 그걸 다 충당을 하고 나머지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뜯어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세리들이 실제로. 그런데 부가 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불세례 받고 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뭐예요? 너 지금 부가 된 것 말고 더 삥을 뜯어먹고 있잖니? 너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불세례를 못 받으면 그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부가 된 것은 무엇이고 더 뜯는 건 무엇이냐 이거예요. 부가 된 것 말고 더 뜯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더 거둬들이지 말게 되면은 않게 되면은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리에 있어서는 죄인이 된 이유가 어떻게 어디에 있어요? 세리가 죄인이 된 이유. 원인이 어디 있어요? 로마 정부잖아요. 그렇죠? 로마 정부예요. 세리가 죄인이 된 덕분은 로마 정부예요. 그러면 로마 정부는 뭐냐면 이것도 말씀이에요. 네? 율법의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뭘 요구하냐면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는 거.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렇게 뭐 강탈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거 말 안 들으면 넌 죽는 거야. 요거잖아요. 율법은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지금 그 명령 내리는 율법이에요.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는 수밖에. 세리가 죽어야 세리라고 하는 직분이 사라져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세례를 통과하면 죽음이잖아요. 그것도 죽음이니까 로마 정부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마가 어떤 존재로 변하냐면 율법이 복음이 돼요. 그 노마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는 복음 안으로 들어간 자가 되겠죠. 그러면 세리를 먹여 살리는 자는 누구예요? 복음이 먹여 살려요. 율법은 세리를 먹여 살리지 못해요. 율법은.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들과 먹고 마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는데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이 우리를 먹여주지 않고 삑삑만 뜯어가요. 우리에게서 요구만 한다고. 율법은 요구만. 로마에다가 바쳐야 되는 거예요. 바치고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뼈 빠지게 일을 또 해야 된다고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가 된 것은 이제 복음 안에 들어가면 부가 된 건 뭐만 있냐면 11조예요. 그게 11조. 물론 율법에서도 말하는 11조가 있었죠. 요게 부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그 11조가 바쳐야 할 11조가 뭐예요?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 내가 그 복음 안에 들어가서 새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내 자신이 11조야. 그게. 그럼 부가 된 것만 너는 갚으면 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너는 생명만 되면 되는 거야. 나머지 삥 뜯을 필요도 없어. 나머지 더 일해서 바칠 필요도 없어. 네가 너를 위해서 살려고 할 필요도 없어.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 먹여주고 살려줄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가 된 거, 그 새 생명 낳는 거 그거 하나만 너는 되면 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율법 아래 있으면 바쳐야 돼요. 계속 바쳐야 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일해야 돼요.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철야 기도도 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작정 기도도 해야 되고 건축 헌금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다 뜯기는 거예요. 다 뜯기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 정부 아래에 그대로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였죠. 죽는 게 뭐예요? 그 노마가 은혜의 복음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깨닫게 되면 죽은 거예요, 그게. 죽는 게 괴롭고 외롭고 막 그 아프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8절에서 뭐라 했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짜 양들은 그거 이제 안 들어먹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들어먹어.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계속 10년 20년 있다가 이거 진짜 이상해 아닌가벼 하고서 이제 결국은 나오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분이 다 주어요. 그분이 다 주어. 그런데 바쳐야지 또 삥 뜯어다가 자기가 생활해야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리들에게 너 그 부가 된 거 그게 영생의 생명이야. 네가 생명으로 나아지면 아들을 낳는 거잖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듯이 아들을 낳는 거지. 너라는 아들을 낳아. 그러면 그게 부가 된 거야, 그거. 그것만 너는 바치면 돼. 그것만 있으면 돼. 네. 그러니까 닭 있잖아요. 주인이 닭을 키우잖아요. 우리가 닭이라고 쳤을 때 주인이 우리를 다 먹여줘요. 그리고 알 낳잖아, 알. 알이 11조예요. 주인은 알을 가져가잖아요. 네. 우리 다 먹여주고 그 대신 너 알 맞나? 그게 부가 된 거예요. 부가 된 거.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알이 생명. 죽서서 개줬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에게는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했죠. 세 가지. 세례 요한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사람에게서 지금 강탈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사람에게서 지금 강탈하고 있어. 이 군인아. 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그러면서 급료보다도 너 급료를 족한 줄을 모르고 있어. 너 지금 자꾸 더 요구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알려줘요. 먼저 그게 이제 물세례잖아요. 그런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안다고요. 아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나였구나. 요거 이제 알게 되면서 다 멈추게 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에게서 강탈하는 게 뭐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게 뭐고 급료를 족한 줄로 모르는 게 뭐냐 이제 그것만 알면 되죠. 그것만 이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잖아요. 복음의 군사 또 뭐 군사된 사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 군사의 군사. 군인이라고 하니까는 나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왔잖아요. 군인들이. 그래서 아 군인들이 휴가차 많이 왔나 보다. 휴가 받으러 왔던 군인들이 세례 받으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 요단강을 이렇게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나 보다. 보초들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근데 지난주에 그 군인 우리 휴가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 친구. 아주 반갑더라고요. 그 김명호 선교사님이라고 짐바브웨에서 선교하시는데 그분의 영적 자녀라고 그래요. 이 친구가 느닷없이 왔어요. 예고도 없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 젊은 친구가 이런 복음을 듣는다는 게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짐바브웨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대요. 같이. 그 중에 이제 복음으로 아들을 낳은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듯이. 근데
이상하게 그 김명호 선교사님하고 잘 형제, 형님 아우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에요. 네. 잘 아시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김명호 선교사님, 내가 이제 어떤 게 우려가 됐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면 교단 소속이 되기 힘들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서포트 받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이제 저기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미 군단처럼 지금 도와주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데는 이렇게 보내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또 좀 관심이 있으면 그런 데 이렇게 조금씩 보내주고,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보낼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예,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게 문제지. 방법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군인들 하니까는 현대 군인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군사예요, 군사. 복음의 군사예요. 군인은 특색이 이제 싸우는 건데, 싸우는 군인으로서, 예,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에는 경기하는 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 디모데 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 군사인데 거기에는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규칙이. 그 규칙을 지켜라고 하는 말씀을 세례 요한이 세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그 2장 5절 다음 절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나, 이런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건 뜻이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합당한 어떤 급료를 받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지요. 농부가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잖아요. 근데 그 곡식이 뭐예요? 영적으로는. 영적 아들들이잖아요. 복음으로 낳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복음 안에서만 생각을 해야 돼요. 물질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강탈이 뭐냐면 협박하고 막 폭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강탈을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말씀을 이용해서 어떤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너 11조 안 하면 암 걸릴지도 몰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다고 하더구만요. 11조 안 하면 암 걸린다. 예. 그다음에 뭐 주일 성수 안 하면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너,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 가지고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게 강탈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응? 금식기도 새벽기도 뭐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너 일이 꼬일지도 몰라, 사업이 실패할지도 몰라,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두렵잖아요. 이게 강탈이에요. 이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고발은 뭐냐면 이제 정죄하는 거거든요. 정죄.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근데 복음은 정죄가 아니에요. 풀어주는 거지. 근데 율법은 정죄를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고발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속이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거짓 증거가 되냐면은 자기 사람의 생각을 가미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짓 증거가 돼요.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말씀을 있는 대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 뜻은 이 뜻이다라고 정직하게 전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굴려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럴싸하게 전했는데 틀려요. 이게 틀려. 성령의 조명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주석도 많이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설교도 듣고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어요. 저도 무지하게 많이 듣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점점 이제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안 배우고 다른 사람한테 배우려고 그러냐 이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과정이 있죠, 과정이. 그래서 지금은 성경 말씀과 그냥 그 원어 사전 딱 한 개면 좋게요, 저에게는.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들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안 풀어주면 땡깡 부려야지, 나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열어줘요. 참 신기해, 신기해. 저는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언제 열어줄지 몰라요. 갑자기 핸드폰에서 어떤 말씀이 딱 생각나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 그 검색을 하면 그 동시에 막 꼬리를 물고 말씀이 운행을 해요. 그럼 그거 이제 메모해 놨다가 딱 나중에 이제 시간 날 때 정리를 해보면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재미로 살지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게 삭스를 먼저 받는 거예요. 그게 네. 감사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삭시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 알라 이런 말씀도 그게 육신의 먹을 거 양식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떡이에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육신의 것을 말씀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 끌리는 거예요. 육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데 이상하게 왜 끌리는 거예요, 이게? 왜 기쁜 거예요, 이게? 이게 신비 아닙니까? 신비? 신비 중에 신비. 이게 신비예요.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놀래고 자빠지고 하는 게 내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그 모세에게 말씀을 반포하기 전에 백성들 올라오지 말라고 그러죠. 시내산에 오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왜 오면 죽을까요? 하나님을 보면 왜 죽을까요? 그 하나님은 표면적 하나님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표면적 하나님이라고.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도 가짜잖아요. 만나는 그 사람도 가짜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죽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시내산의 이야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들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시내산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거라니까. 그러니까 만났으니까 죽었지. 그래서 그걸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 세례에 있어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거기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세례가 죽는 거잖아요. 밥티죠. 어? 아니 수장되는 거 아닙니까? 수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닌 거죠. 표면적인 하나님이 절대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16절 보겠습니다. 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제 이 1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세례 나옵니다. 물세례, 불세례. 근데 물세례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죠? 이 너희는 누굴까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너희 그때의 너희는 누구예요? 물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물세례를 안 받은 너에게 첫 번째 세례를 주는 자야. 그런 뜻이잖아요. 자기는. 그런데 나의 뒤에 오는 자는 능력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보다 능력이 많다고 그러죠. 예. 나보다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례는 성령 세례는 그 물세례보다 능력이 많은 거예요. 능력이 많아야 살릴 수가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이 불세례와 물세례와 불세례의 차이죠. 불세례는 능력이 많다. 그래서 물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대요. 신발이 뭐냐면 신발은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인데 복음을 묶고 있는 끈이죠. 끈. 그 끈을 풀어줘야 복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끈을 풀 수가 없어. 세례 요한은 그 끈을 푸는 자가 아니고 푸는 자 앞으로 자기는 인도하는 자예요. 인도하는 자. 너 고침 받아야 할 병자 맞지? 요거까지예요. 요거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신발끈 이것은 이제 가죽끈이거든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묶고 있는 율법이 있는데 그걸 풀러야 복음, 그 안에 있는 복음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성령만 하실 수 있다. 성령만 하실 수 있다. 성령께서 계시로 열어주실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도 이제 읽어봤지만 더 강한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강한 자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이제 귀신이니까 귀신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묶어 우리를 율법으로 뚱뚱 묶어. 그래서 너 죄인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할 때 두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풀어줘요. 이제 풀어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이 복음으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복음에. 예, 내 목숨을 다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문자가 활자가 살아나면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죽고 부활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 일을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 안 듣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뚝 떨어지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 예, 이제 우리가 그 불세례, 성령세례, 말씀세례예요. 복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그 눈을 열어주셔서 자유케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사는 기쁨이 충만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우리를 묶으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네가 죄인이 맞고 네가 군인이지만 늑탈자가 강탈자가 맞고 네가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가 맞지 않냐. 부과된 것 이외에 더 뜯어서 너를 위해서 먹고 사는 자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이 자리로 몰고 가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 진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선포하셨고 눈먼 자가 보게 하셨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었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